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들에 치여서 가족이고 친구고 다 부질없다. 그렇게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여간에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아니 왜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요. 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인생이 어떻게 꽃피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독은 기회이고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외톨이,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죽을똥 살똥 버텨가고 있을 뿐이죠.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비로소 꽃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독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 기막힌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할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제고 원한 때에 훌쩍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뭐 꼭 몇 박 며칠 그럴 필요는 없죠. 당일치기여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고 좋았네? 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느라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기억 있으시죠? 이젠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말이죠. 고독할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된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고독할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 세 번째,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다. 하루하루 변모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앱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단 말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만도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11월에 들어서는 한 달 동안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통계 자료는 안 나왔지만 12월에는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회사에 나가 사람들과 들벗기기 싫으니 이참에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인생이 꽃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과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 즐기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꽃피고 싶으시죠? 그러면 혼자 있어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